자, 우선요,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를 하시려면 규격이 중요해, 규격. 그래서 A3. A3 규격을 표준화를 이제 불러 오셔야겠죠. 자, 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한번 다 그리셨을 거고, 못 그리신 분들은 그 전에 있던 거를 불러와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3 요거죠. 요거를 불러 오시고 여기다가 이제 덮어 씌우기 개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안에다가 이제 그리시면 되는데, 우선 부품은 총 4개죠. 그래서 부품 1, 부품 2, 부품 3, 부품 4인데 이름도 지어주시면 좋아요. 부품 1, 아 근데 참 표면거치기 들어가야 되죠. 요거는 생략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지워버리는 걸로 하고, 요렇게 복사를 해서 총 4개를 우선 만들어주시고,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조립도 들어간다고 했죠? 조립도는 오른쪽 상단 쪽에 조립도를 하나 위치를 잡아주시고, 조립도 같은 경우에는 정면도랑 평면도 정도만 있으면 될 겁니다. 우측면도도 있으면 좋은데, 우측면도까지 하게 되면 또이 폭이 넓어져서 아마 표현하기가 좀 버거울 거예요. 그런 거를 감안하시면 되겠고, 저는 도면을 그리질 않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렸던 도면을 가지고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마 투상도 그리는 거는 쉬울 거예요.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그리는 거랑 그 다음에 치수기입 하는 거, 그 정도까지는 아마 편하게 하실 텐데, 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표면거치기라든지 기하공차 기입하는 거, 그건 아직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린트까지 하는 걸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진행을 하고요. 자, 우리 수강생분이 그린 도면을 급조를 했어요. 요 급조한 거를 제가 만든 거랑 합치기 들어갈게요. 합치기 하시려면은 우선 얘를 싹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탭, 컨트롤 V. 그래서 파일을 옮겨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크기가 다르죠? 크기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요 우리 수강생분이 그리신 요 사이즈는 아마 조절을 하셨을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고, 저는 더큰 걸로 이제 갈아탄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런 건 필요 없죠. 제가 그려놓은 거는 지워버리고, 자, 우선 하나씩 뜯어서 갖다 붙입니다. 표면 거치기도 잘 만들었네요. 자, 표면 거치기 요거 카피에 갖다 붙이고요. 6.3. 좀 이따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정면도, 우측면도. 근데 우리 평면도 만들려면은요, 얘도 평면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시키셔야 돼요. 추가가 안 되신 분들은 좀 추가 좀 시키시고, 정면도와 우측면도 그리고 위에 평면도를 또 그려주셔야겠죠. 그래서 안 그리신 분들은 평면도 추가 좀 시키세요. 그래야 조립이 가능하죠. 모양만 만드세요. 치수기입은 할 필요 없어요. 치수기입은 아마 이 정면도 우측면도 상에서 다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굳이 할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면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멍도 뚫려 있어야 되네. 구멍은 몇 파입니까? 12파이. 12H7이네요.
자, 잘 만드셨고요. 자, 다들 보세요 이제 같이 하시죠 여기서부터는. 자, 지금 보니까 표면 거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표면 거칠기를 좀 집어넣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아공차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기아공차도 들어가 주셔야겠고. 우선 표면 거치기 같은 경우에는 조립되는 부분 있잖아요. 조립되는 부분은 다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가 6.3이라서 아마 표기를 안한것 같아요. 여기를 6, 다 6.3으로 깎으라는 소리니까.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연습한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찾아서 넣을 필요가 있어요. 표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겠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우선 어디가 조립이 되냐면, 지금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양 옆에 여기 지금 조립되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도 확인하셔야 돼요. 얘는 어디가 조립이 되는 거냐? 17이라는 곳은. 2번 있잖아. 2번하고 3번에 다 끼어 맞춤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끼어 맞춤 들어가는 곳은 면이 좋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면을 여기다가 이제 표기를 하셔야겠고. 마찬가지로 우리 주선을 단다고 했으니까 얘는 6.3이 아니고 얘는 X를 바꾸세요. X. 대문자 X. 요거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얘를 카피를 떠요. 카피 뜨시고, 아니면 여러분들 전에 만들었던 거 불러오셔도 돼요. 만들었던 거. 아니면 즉흥적으로 만들려면 여기서 수정 쓰시면 되고. 글자 크기 좀 키워야겠다. 글자 크기는 좀 키우셔야 될것 같아요. 3.5 정도 키웠어요. 여기도 3.5. 자, 그 제품에다가 표면 거칠기를 붙이시려면은요, 우선 요선 색상은 다 빨간색으로 바꾸셔야 돼. 빨간색 가는 선으로 나오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스케일로 반띵으로 줄여요. 반띵 딱 0.5로 줄이시면 돼요. 0.5로 줄여주시고,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하나씩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붙여주고, 그 다음 반대쪽에도 하나 붙여주시고. 그리고 제가 요거 방향 얘기해줬죠. 방향. 방향 잡으라고. 그 글자도 막 수정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응? 여러분들 MA 기억나요? MA? 요 글자 방향 바로 뒤집어 주는 거. 그래서 제가 8개 중에 4개를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4개는 그걸 맞추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거 안 지켜도 돼요. 안 지키지 마세요. 지키지 마시고, 그냥 표기만. 표기만 정확하게 하세요. 뭔 말이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방향만 정확하게 잡아서 표기만 정확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뭐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이렇게 했든 뒤집어서 했든 뭐 똑바로 했든 얘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실 이러면 여러분 다 이해되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지. 뭐 방향이 뭐 이렇든 저렇든 뭐가 중요해 그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원래 뭐 K도 규격상 맞으면 다르게 틀린 말인데, 저는 현장 스타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상황 안 해요. 이게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누락시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누락만 안 시키고 표기만 해놓으면 글자가 옆으로 가 있든 뭐 위로 가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런 마인드로 가세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거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잖아요. 도면 못 그려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 돈못 그립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조립되는 부분인가요? 여기? 잠깐만, 여기는 조립된 부분이 아니네요. 닿는 면이네, 그죠? 닿는 면인데 한들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표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면. 이면이 지금 1번 부품하고 다잖아요. 면이 좀 매끄러워야 될것 같아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 붙이시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90도로 꺾어서
얘는 블록으로 묶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죠? 블록으로 막 묶는 게 낫을 것 같아. 잠깐만, 이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90. 아이고. 플러스 90도.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고. 얘도 X면. 됐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표면거치기 표현할 때는 이면 또는 이 면과 연결된 치수 보조선에다가 표시하시면 돼요. 뭐 기하공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다된 거고. 그다음에 구멍에 H7. 얘도 공차죠, 기자. 얘도 공차기 때문에 이것도 위치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표면거치기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게 눈대중으로 하시고 선도 여기 연결해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연장선이 자동으로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을 좀 연장해서 그려주시고, 얘를 빨간색 선, 치수 보조선이죠. 치수선이죠. 치수 바꿔주시고, 이 상태에서 얘를 카피를 떠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욕먹겠는데? 잠깐만. 아무리 그래도 약간 정도 지켜야죠. 아무리 대충 막 그래도. 이걸 카피 떠서 씁시다. 이렇게 놓고. 마찬가지로 아로로 해서 살짝 틀어가지고 방향만 약간 비슷하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사 H7에도 표면거치기가 들어가야겠죠. 깨끗하게. 얘랑 연관 있는 게또 어디 있어요? 여기 또 있죠. 12H7. 얘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표면거치기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뭐 진짜 완벽하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니면 교과서적으로 도면을 그리시면 진짜 좋은데, 사실 좋죠. 그렇게 그릴 수 있다면 그게 능력이니까.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같은 과예요. 저도 사실 도면 그리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 이건 남들같지 않다 생각했어. 저는 이제 처음 배울 때 캐드를 여성분들이 하는 거라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건 남들같지 않다. 내가 그 저기 뭐야 범용선반 범용빌딩 앞에서 열심히 쇠를 깎는 사람이 이 앉아가지고 이거나 하고 있어야 되나 하면서 그런 약간의 편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성격상 맞지도 않았고 이게 되게 힘들어요. 캐드 작업이 사실은 이게 쉬운 것 같이 보여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리려고 해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되게 좀 싫어했는데 근데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도면은. 가공을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좀 크게 가셔야 돼. 크게, 처음에는. 너무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거시면 안 된다고. 크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를 하나 배울 때좀덜 힘들어요. 만약 이런 걸 무시한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힘든 거 이제. 아마 힘드실 겁니다. 앞으로 향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공차 집어넣어야 돼, 기하공차. 기하공차 집어넣으시려면 우선 얘와 얘는 직각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직각이 나와야 되는 구조고요. 그리고 얘와 얘는 평행이 나와주는 게 좋죠. 이게 삐딱하면 아마 조립할 때 이상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얘와 얘도 직각이 나와야 되죠? 직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기준면 하나는 잡아야겠네요. 요 기준면 잡고. 얘가 이면이잖아요, 지금. 같은 면이잖아요, 그죠? 얘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제 다 기하공차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하공차도 마찬가지예요. 기하공차도 우선 만들어요. 하나 샘플로. 그래서 TOL이죠? 토리언스라고 있나요? TOL.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직각 같은 걸로 해서 하나. 공차는 100분의 1000분의 1호. 1000분의 1호 정도 집어넣으시고 A라고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복사해 쓰는 거 알려드렸죠?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복사해 쓰시면 돼요. 처음에, A. 처음에 위치만 잡아줘요. 복사로 해가지고. 우선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면, 직각. 직각이 필요하니까, 요게 하나 필요하겠다. 여기 보시면 요게 하나 들어가 주셔야 되고, 요기 위치에 직각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다 하나 들어가야 돼, 집값. 여기 붙이시면 되겠다, 집값. A가 없어요? A는 만드는 거예요. 글자를 집어넣으세요, A를 직접. 여기 보세요, 여기 TOL. TOL 하시고, 여기 공차 집어, 아, 공차, 기아. 그러니까 기아 공차 그 기호 집어넣으시고, 값을 집어넣고 0.015, 1000분의 15. 그 다음에 데이텀 가셔서 여기다 A를 직접 입력해. 여기다 허연 창에다가.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TOL이에요, 명령 TOL.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두 군데 위치 잡았어요. 여기 한 군데 잡았고, 여기 한 군데 잡았고, 위치. 그 다음에 위치가 또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들어가 주셔야 돼. 여기. 여기 한 군데. 이렇게 꺾어가지고 여기다 붙일 거예요. 여기 평행 구속 하나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은, 이면에다가 이제 기준면 잡는다고 했지, 바닥면에다가. 여기다가 데이텀 A를 붙여야 돼요. 자, 데이텀 A는 어떻게 하냐. 우선 QL 치시고, 화살표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줘요. 직계모드로 해서. QL 엔터. 화살표 하나 만들어주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화살표 크기를 닫고 채우면서,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로 바꿔주시고, 하단에 있어요.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거 좀 조절 좀 해주시고, 사이즈. 다 됐으면 다시 TOL 들어가셔가지고, 이번에 여기 A, 데이터 1에다가 A만 집어넣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A가 만들어져요. 얘를 조립하는 거죠. 조립.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게 기준면 잡는 표시입니다. 그럼 다 됐으면은요,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아무데나 붙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끝난 거. 여기가 A면이다. 기준면. 이 면과 이 면이잖아요, 같은 면. 그래서 같이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볼트 머리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볼트 머리 들어가는 부분. 이거 무슨 형상인지 아시죠? 응? 이거 무슨 형상인지 아시죠? 그리고 여기 나사 들어가야 돼요. 나사. M6이니까 피치가 0.5 정도, 간격 0.5 정도 두 줄로 여기 표시해 주셔야겠고. 나사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두 줄로 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볼트를 설계할 때, 그러니까 볼트 들어가는 자리를 설계할 때, 다른 건 대충 깎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면을 곱게 내셔야 돼요. 여기는 X를 넣어줘도 괜찮아요. 이 부분. 이 부분만 해당돼, 이 부분만. 왜 이 부분이 왜 해당이 되냐면, 여기가 이제 볼트의 바닥면과 밀착이 되는 거잖아요. 볼트의 요 바닥면, 아랫면하고, 그죠? 근데 여기가 면이 이렇게 꺾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요철만 이런 식으로 깎여져 있으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볼트가 풀려요. 볼트가 풀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볼트가 안 풀리려면은 그 볼트 머리 그 측벽면하고 얘가 밀착이 딱 돼야 돼요. 그래야지 마찰력이 생겨가지고 볼트가 잘 안 풀리거든요. 근데 여기를 막 대충 막 깎아버려가지고 울퉁불퉁하게 깎아놓으면 나중에 볼트가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면은 곱게 내도 괜찮아요. 근데 다른 면은 대충 막 깎으셔도 되고. 근데 웃긴 거는 이 면을 곱게 내잖아요.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또 면이 고아지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그냥 신경 그렇게 안 쓰셔도 돼요.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다 됐으면 여기 보세요. 이제 요 마무리 어떻게 짓냐. 우선 요거 직각은 맞잖아요. 직각 맞으니까 QL 집어넣고 화살표만 뽑아놓고 직계모드가 되겠지 얘도.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끝난 거예요. 1차 기아 공차 끝.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행이죠. 평행. 평행이니까 ED 명령어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 수정하시고 평행으로 두 줄, 짝대기 두 줄, 젓가락 바꿔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QA. 화답 여기서 뽑으시면 되겠죠? 1차 뽑고 2차 뽑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 붙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시면 끝. 이것도 다된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여기도 마찬가지 QF. 요거 직각이죠? 이렇게 해서 갖다 또 붙이시고 그러면은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하공차 넣어주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볼때이 기하공차랑 표면 걸치기 필수예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100% 할게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직각 평행이라는 거 확인사살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제 축 갑시다. 이제 4번. 여러분들 축은 처음 설계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거. 그리고 기하공차 같은 것도 처음 넣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또 실수를 안 하시겠죠. 시간 더 있으면은 조립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조립하는 건 저기 오후에 하자고요. 오후에. 오전에 다 시간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자, 갑니다, 다시. 마찬가지 요거 카피해서 갖다 놓으시고. 나사 쟤도 빠졌네, 그죠? 나사도 두 줄로 하셔야 돼. 두줄 하는 거 잊어먹으시면 안 되고. 얘는 DCO를 쓰셔야 DCO, 그죠? DCO를 쓰시는 게 편해요. 치수 뽑을 때는. DCO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0.5만큼 우선 두 줄로 만들어 주시고. 두 줄. 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얘는 빨간색 가는 선 됐죠? 그리고 여기 잠깐 보세요. 얘들도 가는 선이에요. 빨간색. 거기 도면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이 굵지가 않아요. 얘네들도 가는 선 빨간색을 해주시면 돼. 이런 식으로 묘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널링. 자, 여기 널링을 어떻게 내냐면요. 우선, 여기 보세요. 선생님, 저 널링 내는 거 아직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잠깐 참고하세요. 우선 보조선 그리세요, 여기. 보조선 그려주고. 수평선 이용해서. 보조선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널링 냅니다. H 엔터. H 엔터 치시면은 여기 안시 몇 번이죠? 안시가 37번이고요. 그 다음에 세팅을 최대 해주시면 좋은데 축척을 좀 보충을 좀 해야 돼요. 우선 찍어볼게요. 찍어보고 너무 크죠 이렇게. 이렇게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축척 가서 여기 축척에 가셔서 0.5 줄이시고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 축척 0.5 수정해 주시고 확인. 그 다음 얘는 색상 빨간색이죠? 마찬가지 빨간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보조선 지우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똑같죠 도면이나?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좀 치수가 빠졌는데 QL 널링 P1 널링. P1이라는 게 규격이라는 개념이에요. P1 널링.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응? 이 치수 왜 뽑았지? 이건 필요 없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 표면 거치기 조립되는 부분 넣어주셔야 돼요. 조립되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 8. 8하고 18 조립되나요? 18 조립 안 되죠? 8이랑 여기 측벽면 얘네들은 필요하네. 표면 거치기가 홈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12 얘만 필요하네. 요거 두 개만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도 필요하고 6도 필요할 것 같고 6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은 필요 없네. 6은 거의 6.1 써 있네요.
돌입되는 게 아니에요. 6.1이면 허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6.1. 그러면은 표면 거치기를 따와 가지고 여기 표면 거치기 따오셔서 여기 실제 조립되는 부분 있잖아요. 실제 조립되는 부분만 카피를 떠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붙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붙여 가지고 쓰시면 된다. 여기가 X. 그 다음에 하나 더 집어넣을까요? 여기 여기 여기도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하나 필요하고요. 측평면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집어넣으시고요.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이 라인에 맞춰서 표면 걸치기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왜냐면 여기 지금 파이 10이랑 파이 12랑 여기가 지금 조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파이 12. 어, 여기 공차가 하나 빠졌네. 12. 치수 누락됐네요. 치수 좀 집어넣으시고. 여기 12mm.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12에 마이너스 100분의 공차. 그죠? 이거 만들어야 돼 가지고 넘어갈게요. 수정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 고치기가 이제 표가 들어갔으면 나머지는 이제 기형차 집어넣으면 되고, 기형차는 이제 축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흔들림 공차랑 그 다음에 온 흔들림 공차라고 해가지고 전체 흔들림 공차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잠깐 보세요. 이거까지 설명하고 끝낼게요. 흔들림 공차라는 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가공을 해서 이것저것 측정해 보시면은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를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선반 가공에서 이게 원통형으로 깎아요. 원통형을 깎으면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방향이 거리값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모든 방향이.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가 12면은 한 주방에 6mm씩 다 6mm씩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러면은 제대로 잘 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깎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원을 이렇게 깎잖아요. 원을 깎는데 가끔 이게 찌그러지거나 파먹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깎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랑 얘를 측정하면 12가 나오죠. 12 나오는 거 합격이죠. 하지만 요렇게 재면 12가 안 나와요. 이거는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번이어로는 이걸 못 찾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파먹은 게 미세하면 티가 안 나거든요. 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삐쭉한 침을 하나 집어넣고 긁어버리면은 이게 막 흔들리죠. 이렇게 하다가 팍 튀기는 현상이 생겨요. 튀기는 현상. 이런 거를 이제 흔들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없게끔 깎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없게끔. 그럼 이런 걸 없게끔 깎으려고 하면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깎으면 돼요. 사실은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걸 측정을 해. 측정 이렇게 측정을 어떻게 하냐.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축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처럼 그 튀기는 형상을 잡아내려면은 얘 축을 이렇게 양쪽으로 센터를 걸어가지고 회전시키고 여기다가 다이얼 게이지라고 있어. 측정기 다이얼 게이지를 대가지고 여기 생긴 다이얼 게이지가 있어. 눈금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 눈금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최대한 한 칸 두 칸에 맞추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근데 이게 파먹으면 순간 확 튕기면 눈금이 이렇게 확 움직여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측정을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걸 이제 기하공차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하공차 이런 걸 측정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한 점이 한 점. 여기 한 점을 잡은 건데, 이 한 점 잡은 거를 이렇게 한 점 잡아서 하겠다는 거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쪽에서 이제 요 캐드에서 기하 공차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 포인트를 잡아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들어가게 여기서 같이 들어가세요.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면 화살표 하나짜리 쪼가. 요 화살표 하나짜리가 지금 이런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해라. 이렇게 측정을 해서 제대로 표현을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그 회전체를, 그러니까 축을 회전시키면서 요 기하공차를 체크하는데, 그 상태에서 얘를 움직여보라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돌리면서 움직이면서도 체크하라는 거, 전체적으로 다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표현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거 화살표 두 개짜리, 화살표 두 개짜리가 그 뜻이에요. 화살표 두 개짜리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긁어보면서 맞추라는 거고, 화살표 하나짜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만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차가 하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길이가 짧은 거. 길이가 짧은 거는 요거 하나면 충분하고, 하나면. 근데 이 지금처럼 축이죠, 축. 이런 축은 한 번씩 긁는 것도 괜찮죠. 근데 이거 못 긁어요, 참고로 얘는. 4번은. 왜못 긁는지 아시죠? 형상이 너무 복잡해요. 좁고 복잡하고. 이거 어떻게 긁을 거야, 이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 하나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이제. 자,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냐. 우선 데이터. B. 자, 데이터를 지금 A를 쓰고 있기 때문에 B로 가셔야 돼요. 그럼 요거죠, 요거. 얘를 카피를 떠요. CO. CO에서 카피를 뜨시고, 이렇게. 여기다 붙여요. 하나 붙이고, 두개 붙이고, 반대쪽에도.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 붙여주시고, 반대쪽에도 하나 붙여주시고, 선이 짧다 싶으면은 선을 좀 늘려가지고, 이동을 시키세요. 이동을 시켜가지고, 다시 붙여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선이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딱딱딱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을 늘려가지고, 얘를 옆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수정합니다. ED 엔터. A를 뭘로 바꾸라고요? B. B. 여기도 B가 되는 거예요. 둘다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함을 잡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준 라인이에요, 기준 라인. 기준선. 그 상태에서 이제 흔들림 공차 들어가는 거예요. 흔들림. 자, 흔들림 공차 집어넣을게요. 끝낼게요. 이제 하나만 집어넣고. 그래서 흔들림 공차 두개 들어가야겠네요. 하나, 둘, 두 개도 들어가시면 되겠고.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요 라인, 요 라인. 두 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기가 조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진행하시면 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요거 지울게요. 틀어놓치기.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라인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도면 그리실 때좀 정리를 해가면서 하세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복잡해요. 다 됐으면은 이제 QL 집어넣고, 화살표 뽑아가지고, 화살표 뽑아 꺾어주시고, 얘를 복사해서 반대쪽도 꺾어주시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다음 무브로 해서 옮기시고, 그리고 얘는 원통형이잖아요, 기자. 원통형은 파이가 들어가요, 파이.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원통형 같은 경우에 파이로 붙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파이. 여기 앞에 보면 여기 파이 붙이는 게 있거든요. 파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좋다. 일반 직각면이냐 아니면 원통면이냐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죠. 여기까지. 이게 축이에요. 축 기하공차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자격증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합격이에요. 특별한 사유 없이 100% 합격.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